2년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는 많은 학자들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경제 폭망입니다. 이 결과로 일자리가 날아가고 자영업이 3분의 1 폐업을 하는 상태가 초래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소폐경을 특위에서는 경제부처 살려내겠다는 슬로건으로 우리 남동공단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또 차세대 우리 산업, 신산업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기업을 옥죄는 악법은 반드시 막고 또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제정 통해서 기업의 길을 살림으로써 일자리,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